안녕하세요. 오늘 코타키나발루 썬데이 마켓에 왔어요. 바자인데요. 지금 4시 27분이에요. 아침 6시 반에 오는데 저희 여기 집주인이 여기 자리가 있어요. 할머니 때, 자기 어머니 때부터 해왔다는데 한 달에 50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인데 이게 자리가 있어서 와, 4시 출근인데 이렇게 6시 반에 여는 마켓을 준비하고 있네요. 대부분 보니까 여기는 중국분들을 위주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6시인데 농장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음식, 야채가 너무 싸서 한 2-300원 밖에 안 할 거예요, 한 다발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장 사람들이 다 사고 있어요. 네. 마켓이요. 가야 스트리트인데 우리나라 오일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키우는 거나 뭐 이런 걸 다 가져와서 하네요. 제 친구는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을 직장이 있어요. 일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자리세가 50링깃. 어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거. 저 할머니는 3링깃. 900원 낸대요. 오늘 저희는 하나 팔았어요. 15,000원치. 그래서 제가 블럭을 가져왔다고, 행운을 가져왔다고 좋아해요. 점심 때 뭘 사줄라나? 생각보다 재밌네요. 알고 친구랑 같이 오니까 많은 걸 알려주고 해서. 이 할머니도 이제 집에서 퇴직하시고 집에서 예쁘게 정성껏 키운 거를, 야, 꽃을 다 키웠네요. 여기 팔고 있어요. 자기 꽃이라고 살고 있어요. 제가 살다 저녁 늦게 안만원 받아봐도 새벽 6시 하는 안만원 처음 보네요. 근데 가격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데 싼 편이에요. 2시간에 한 25,000원이네요 야생 두리안이에요. 저 두리안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게 먹을 건 없어요. 산에 있는 건데 저는 안 먹어요. 동물들이 먹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거 이제 키우는 두량이 없네. 야생 두량입니다. 보시면 안이 이렇게 빨개요. 그리고 더 크리미해요.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재래품종보다는.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전통 이렇게 먹거리들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 류들을, 전통 케이크 류들,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것들 볼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전통 먹거리인데요. 스낵이라고 해야 되나? 안에 깨랑 그 설탕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소고기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요거 한두 개 전통 음식을 드셔보는 것도 권합니다. 안 비쌉니다. 하나에 50센트네. 뭐야 이거? 100원? 이거는 200원. 저거는 또 한 100원 뭐 요렇습니다. 빵 같은 것도 파네요. 이거 람부탄인데 직접 그냥 지네 농장에서 따온 건가 봐요. 와. 가격이 비슷한데 되게 신선해요. 이시아가 제비집이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직접 지네가 제비집 딴 거, 제비집 동굴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는 좀 깨끗해요. 근데 가격은 좀 낮지만 이게 직접 또 제비집도 파네요. 아마 여기서 쌀 거예요. 두리안 시즌인 것 같아요. 두리안 맹고는 아니고 지금 먹으면 8월달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맹고가 지천에 있어요. 맹고가 아니라 두리안은 헷갈리네. 야, 저 끝에 큰 대문 있는데부터 저 끝까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또 길이 있어요. 가야스트리 터진데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또 시장이 하나 나와요. 들어가 봅시다. 아마 저기서 이제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강남에서 신사동이 터져 나오듯이, 그리고 청담동이 나오듯이, 위성도시가 나오듯이 또 이렇게 또,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7시 12분인데 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찼네요. 얇고 긴 쌀, 인도 밥 할 때 약간 비싼 밥 만들 때 요거 같은데 이게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제일 싼 거 4.5, 예, 좀 싼 편이고, 예,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주석이 유명해요. 그리고 주석 잔이 유명한데, 주석 잔으로 음료수를 닫으면 따뜻한 거나 차가운 것을 오래 보존시켜줘요. 이 아저씨는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별로. 예. 하여튼 뭐 주석도 팝니다. 여기 이제 작은 액세서리류. 예. 기념품들. 예. 여기서, 여기도 뭐 가격이 좀 쌉니다. 예. 1,500원에서 한 2, 3,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기다란데 람부탄이 있는데, 털 복숭이가 이렇게 있는데, 털이 없는 게 더 맛있고 비싸네요. 전 보통 털 있는 것만 봤었는데, 종이 틀린 건가? 하여튼 털이 없고 이렇게 된 게 이것보다 더 비싸고 맛있습니다. 과일 사실 때 삼지 아세요? 아직도 우표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나? 예. 이 아가씨 이게 살려고 하나 봐요, 우표를. 야, 우표 수치, 우표도 팝니다. 지금 한 15,000원에서 한 6만원까지. 예. 아마 보석류가 있어. 여기 보면 여기서 나는 돌로 하는 것도 있고, 예, 타 지역에 있는 돈 말레이시아 돌이나 이런 보석들을 갖고 와서 가공하는데 디자인이 참 좋네요. 예. 역시 젊은 친구들이라 감각이 있네요. 예. 아가씨들도 딱 보고 제가 본 액세서리 중에 제일 고급이에요. 예. 남자분도 잘 생겼고. 예. 말레이시아도 커피 농장이 있는데 대부분 롭스터예요. 롭스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원두를, 말레이시아 원두에서 갈아서 파네요. 예, 뒤에서. 예. 커피도 좋아하시면 여기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니 비누도 파네요. 예.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은 노니 안 먹어요. 예, 몰라요. 예. 근데 관광객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상품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야, 모금도 있어요. 예. 다 있네요. 여기. 예. 와, 이 아주머니가 돈 주고 갔어요. 예. 예, 여기 모자도 예쁜 거 많네요. 또 팔았어요, 뭐. 오, 잘 파네요, 언니 오늘. 아, 유럽 사람은 이런 복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세트를 입었어요, 친구들이. 재밌게. 아, 도마인데요. 제일 싸대요. 싸서 가격을 봤더니, 51인이 한 15,000원 해요.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만져보니까, 쇠 같아요. 와, 이거, 딱딱해요, 돌처럼. 오. 과연 그렇게 되게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약초 파는 데래요. 예. 몸에 좋은 약초도 팝니다, 여기. 예. 여기서 나는 거겠죠. 이 쌀은 진짜 껍네요. 와, 더 시큼한 것도 있어요. 이야. 아, 이거는 여기 마카오라고, 여기 현지 말레이시아 전통 담배예요. 잎사귀, 저기 보면 잎사귀로 말아서 피우는 거예요. 예. 약간 풀 냄새 나요. 근데 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되게 싼데, 저 피다가 포기했어요. 야, 여기 말레이시아 아이스크림이에요. 야, 여기 아침에 제가 먹은데요. 예. 아침 거의 다 팔렸고요. 아, 여기도 전 여기 이거 맛있었습니다. 예. 아, 보르네오 살라왕 락사. 다음에 저걸 꼭 먹어볼 겁니다. 예, 유럽 사람들은 저런 헐렁한 옷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 시장에 10시부터 이렇게 버스킹이 있어요. 근데 아이분이 피리를 치죠. 피리를 전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부드럽게 잘 부르시네요. 듣기가 되게 편해요. 예. 그래서 바구니에 돌이 많아요.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데 피리 종류가 참 많네요. 음악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 돈을 자주 넣네요. 액세나 상관없이. 저도 넣고 싶어요. 예. 아, 야, 음악의 또 무서움이네. 예. 돈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음악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예. 그러네요. 예. 여기 젊은 친구들이 해서 감각이 있어요. 예.
주얼리 같은 거. 예, 잘생겼네. 그래서 괜찮아요. 가격도 안 비싸고. 여기 와서, 예, 가격이 적당해요. 예. 퀄리티도 괜찮고. 가야스트리 오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가야스트리 제가. 그만큼 유명하고 되게 실속 있는 마켓입니다. 예. 관광객도 많지만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오세요. 예. 그만큼 물건이 싸고 종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신선해 보이네요. 와, 냄새가 진동해. 아, 예, 그 과일 본연의 냄새예요. 예, 화학제가 전혀 느끼지 않는. 예. 그래서 과일도 사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예. 가격은 딱 비싸잖아요. 중간 가격이에요. 예. 아, 종류가 진짜 많아. 이거 뭐야 이거.